Good morning. Hello. Good morning, everyone. How are you this morning? I'm really glad to see you again, okay? You're gonna learn some English from me today again, okay? So are you ready? Let's go then.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할아버지 모시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에 의한 분류 시간을 갖는데요. 먼저 비동사에 대해서 할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아주 좋은 질문 하셨네요. 예, 영어에는 그 비동사라는 게 있는데, 예, 말에는, 예, 영어건 우리말이건 반드시 그 문장이 사람이 하는 행위에는 동사가 있게 마련인데, 우리말에는 동사가, 영어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는데, 우리말에는 동사가 없이도 성립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동사의 정체인데, 저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배고프다. 나는 슬프다. 우리 누나는 예쁘다. 우리 아버지는 의사이다. 이런데 움직이는 동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배고프다. 나의 상태만 있지. 나는 어떻다. 또 나는 의사다 해도 나는 뭐라고 나를 설명하는 단어만 있지. 행위하는 동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말의 그 특징입니다. 우리말에는 동사 없이 형성되는, 성립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요때 쓰는 게 그 비동사인데, 이것이 이제 나냐 너냐 그 사람이냐 또 복수냐 단수냐에 따라서 달리 쓰죠. 비동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인데 나 때는 M이라고 그러고 U 때는 R라고 그러고 D 때는 R라고 그러죠. 그래서 He 때는 그라고 그러고 Is라고 그러고 그러죠. 그래서 I'm a doctor. 나는 의사다. 똑같이 의사인데도 우리 어머니가 주어가 되면 My mother is a doctor. 이렇게 I'm a doctor인데 엄마는 is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복수에도 압니다. They are doctors. They are apples. 그들은, 그것들은 의사이다. 그들은 의사이다. 그것들은 사과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동사가 없이 성립되는 말에 쓰이는 것이 비동사인데, 그것을 곧 비동사의 정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죠. 1인칭일 때는 이제 I의 M. M. 그 다음에 2인칭 U의 A. 예. 아. 2인칭의 복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똑같죠. 유도 영어에는 우리는 너희들 이렇게 너하고 네. 너희들하고 구별하지만 영어는 유가 둘 다 다 복수, 단수 복수 다 됩니다. 그럼 비동사 유에 대한 비동사는 단수 복수 다 똑같이? 아,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인칭. 3인칭에는 이제 그 사람 또 그 여자. 예. 그러니까 너와 나 빼는 제3자가 3인칭이죠. 네. He나 she. She. Is. 예. 예. 그 다음에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 데이죠. 데이 are. 그렇죠. 예,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예. 피곤하다. I am tired. 우리 누나는 의사이다. My sister is a doctor. 책상 위에 책이 있다.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아, 좋습니다. 지금 예. 비동사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예. 알려주세요. 예, 조동사라는 것은 이게 영어의 특징 중에 특징이 조동사입니다. 우리말에는 조동사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그냥 그 조동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주면은 이제 그 우리가 평소문만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문문. 근데 너는 배가 고프냐? 너는 배가 고프냐라고 고프다가 굴절되고 배가 고프냐? 이렇게 변해서 물어보지만은 영어는 그렇지가 않고 do, are you hungry? Do you like apples? Do you like coffee? 이렇게 조동사를 앞에 놓고서 문장을 만드는 게 그 조동사 형식이죠. 결국 조동사는 do인데요. 예. 그 do 가지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든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는 그 바나나를 좋아하니? 예. 하고 do you like bananas? 이렇게 물어. 나는 안 좋아해. I don't like bananas. 그다음에 너의 어머니는 커피 좋아하시니? Does your mother like coffee? 이게 아주 조동사가 특징입니다, 영어에서는. 네. 우리 어머니는 커피 좋아하지 않으셔? My mother doesn't like coffee.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조동사에는 의문문하고 부정문뿐이 아니고 허락이나 가능성, 견해 등 화제의 기분을 표출하는 조동사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예. 네. 그렇죠. 이 조동사를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본동사를 도와주는 동사 이렇게 한정적으로 짧게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조동사를 폭넓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가 말에는 그 팩트라고 그래요. 팩트. 사실이 있고 사실이 아닌 나의 견해가 있죠. 근본적으로
나의 견해를 나타낼 때 쓰는 게 조동사입니다. 그래 아주 중요하죠. 영어의 특징 중에 특징이다. 우리말에는 없습니다. 조동사가. 그 너 가도 좋아. 예. You may go. 넌 가야 돼. You must go. 여기서 담배 필 수 있어. You may smoke here. You can smoke here. 난 지금 가야 돼. I have to go now. 아, 예. 지금까지 그럼 조동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예. 그다음에 행위 동사와 상태 동사에 의한 분류도 알려 주세요. 예. 이 동사에는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보이는 동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갖다가 행위 동사라고 그러고 안 보이는 행위를 갖다가 상태 동사라고 그러는 겁니다. 행위 동사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주세요. I like apples. I swim well, very well. I'm a good swimmer. 이렇게 나는 밥을 잘 먹는다. I eat, you know, I really like coffee. 이렇게 커피를 정말로 좋아한다. 이렇게. 또는 I ran fast. 나는 빨리 뛰었다. 그러면 행위 동사로 먹다. Eat. I eat. 마시다. Drink. 읽다. Read. 걷다. Walk. 말하다. Speak. 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상태 동사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상태 동사는 이제 그 행위가 안 보여가지고 내가 행위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도 영어 동사 분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동사가 대표적이겠네요. 그렇죠. 비동사가 대표적이고 have 같은 거. 나는 책을 가지고 있다가 행위하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나는 I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도 움직이는 동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안다. I know.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안다. 나는 믿는다. I know English. I believe you도 너를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지 뭐 믿는 동작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원한다. I want. 아, 그다음에 존재한다. I exist. 존재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그 79세 할아버지 모시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에 대한 분류 말씀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시제에 대해서 말씀 나눌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